래퍼 노엘이 문해력 논란에 휩싸여 주목받고 있습니다. 지난 3일 노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트라이 포 노엘 로딩이라는 글귀와 함께 새 앨범 트라이 포 노엘의 트랙리스트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는데요. 노엘은 지난 2019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021년 9월에도 서울 서초 반포동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량과 사고를 내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0월 석방됐었습니다. 그런데 팬들은 노엘이 석방 3개월 만에 초스피드 컴백을 앞두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 놀랍다는 반응을 내비치는 중이죠. 이와 함께 문해력 논란도 일었습니다. 새 앨범 10번째 트랙에 담긴 Like You라는 곡의 가사가 문제가 된 것인데요. 해당 곡은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이 지나가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 이 하루 이틀 3일 4일이라는 문구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. 시간이 흘러감을 표현한 가사인데 3일과 4일은 똑같이 3일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에 가사대로라면 1일 2일 3일 3일이 되는 셈이죠. 이에 네티즌들은 노엘이 4일을 4일로 착각한 게 아니냐고 추측을 했는데요. 이들은 하나 둘 셋 셋 드립인 줄 알고 한참을 찾아보고 있었네. 3일이 아닌 게 어디냐. 요즘 애들 문해력 진짜 문제다. 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. 반면 노엘이 의도적으로 쓴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. 한 네티즌은 이거 노린 거 아닐까요? 라며 앨범을 발매하기 전 교정 작업을 거쳤을 텐데 이렇게 나왔다는 건 의도적인 중복 표현이라는 것입니다. 이렇게 현재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는 노엘의 하루 이틀 3일 4일 가사 논란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